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이 부품이나 이런 것들 경쟁력이 중요한 게 SMEE라고 중국의 노광장비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90나노 만들고 있는 애들인데, 근데 그런 기업이 지금 28나노, 뭐 나아가서는 뭐 UV까지 해보자 이렇게 목표를 잡았거든요. 렌즈부터 만들어야 돼요. 뭐 렌즈 기술이 워낙 오래된 기술이기도 하지만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제가 너무 높아요. 렌즈가. 왜냐하면 이게 이거야말로 데이터가 쭉 쌓여있지 않으면 정말 네. 그냥 맨땅에 헤딩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가 이렇게 반도체 산업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바뀐 적이 최근 3개년이 정말 처음이고 지난해와 금년도가 이제 극심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과 함께 스페셜 힘 좀 내자 반도체 소부장. 자, 오늘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예, 저는 슈카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슈카님과 함께. 아, 오랜만이에요 또. 예. 네, 저희가 이렇게 만날 날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 사무실에서는 자주 뵙는데. 사무실에서는 자주 뵙는데. 예, 예. 예, 그렇지만 제가 진행하는 프로가 이제 예. 밤에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좀 자주 봐요. 어차피 저 밤에 거의 매일 옵니다. 이 3프로TV 슈카월드 미래는 결국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아, 언제까지 그쵸. 우리 예, 프로님 예. 프로님과 하실 거예요. 그쵸. 예. 형님들 예. 좀 제끼고 아, 큰 형님들. 젊은 저희가 예.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끌고 나가야 됩니다. 예, 예. 오늘 힘 좀 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함께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이야기 해주실 분은요 SK증권의 김영우 센터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우님은 슈카월드 혹시 구독하고 계십니까?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아, 오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프로님 혼자 지금. 네, 슈카월드. 네. 아니 하나로 다 합친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아유, 3프로 TV를. 네, 그래서 네. 예. 네, 네 방송하시는 거 많이 봤어요. 네, 슈카월드 도 해주세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명 또 건졌습니다. 아, 센터장님한테 또 하기엔 좀 부끄러운 용기를 많아서. 아, 그런가요? 아니. 자, 우리 SK증권의 김영우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네.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한 1년 동안 좀 많이 화가 났을 올해 괜히 했다 싶죠. 그러니까요. 예. 참 저희 9만 원일 때 많이 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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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 있는 심정으로 네. 일단 사죄부터 좀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 참 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제일 큰 거는 네. 기대했던 수요는 안 나왔거나 아니면은 부품이 없어서 못 만들었거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다 딜레이 되는 게 많았고 네. 뭐 제일 예를 들면 제일 큰 게 역시 뭐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뭐 서버용 CPU가 나오면 뭐 전부 DDR5로 간다고 했는데 그게 내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 안 나오는 거죠. 예, 예. 참고로 지금 또 그 막 현물 가격 좋고 반도체 분위기 좀 좋아진 거 아시죠? 요즘 최근에 며칠 반짝했잖아요. 네, 네, 예. 그게 그 이 사파이어 래피즈 말고 똑같은 기술로 만드는 엘더레이크 CPU라는 게 나왔는데 그 인텔의 새로운 CPU인데요. 네. 그거에 지금 생각보다 조금 인기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야 이거 제품만 비싸고 별거 없는 거 아니냐였는데
가격은 되게 비싼데 성능이 거의 AMD 라이젠 수준으로 좋아졌어요. 아니 이제는 AMD 따라가는 수준이에요. 인텔이 바뀐. 아 근데 아직도 못 따라간 거는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아직도 약간 그렇긴 한데 근데 와. 지금 왜 뭐 반도체가 부족해서 뭐 노트북을 못 만들어 이런 얘기 많이 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CPU가 새로 공급이 되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 경우는 DDR5를 꼭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서버용하고는 다르게. 네. 그러니까 이게 CPU가 비싼데 쓰고는 싶으니까 DDR4 메인보드에 DDR4를 달아서 사파이어 아니 그 엘더레이크 CPU를 쓰는데 이게 너무 비싸단 말이죠. 네. 갑자기 좀 독립 PC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조립 PC에 가까운 약간 듣보잡 OEM들이 열심히 지금 저가에 지금 보면 또 이 엘더레이크 CPU를 쓴 PC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엘더레이크 비싼데도 비싸니까 저가 브랜드가 DDR4를 달고 나가는 거가 생각보다 괜찮은 조합이 되다 보니까 현물 가격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고 좀 그래요. 요즘 그래서 재밌는 반도체 거죠. 요즘 현물가가 조금 튀었군요. 뭐 워낙 고정가랑 괴리가 커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가전이 지금 생각보다 수요가 좋아서 컨슈머 디램 조금 좋은 것도 있지만 메인은 생각보다 좀 이 PC 디램 쪽이 좀 괜찮더라. 그래서 아무도 기대 안 했다 컨셉이었다가 좀 들어오니까 좋은 게 있지만 네? 연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메인은 뭐 DDR5가 들어오면은 뭐 칩 사이즈가 커지고 뭐 수율이 떨어져서 공급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정반대로 DDR4 너무너무 좋은 수율로 엄청나게 만드니 그러니까 뭐 네. 삼성전자 디램 비크로스가 16% 예상했는데 금년에 26% 나오게 생겼고요. 그건 예. 수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DDR5로 바뀌어야 되면은 막 공정 업그레이드하고 수율 떨어지고 해서 공급이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그냥 기존에 만들던 거 지금 1년 내내 만드니까 수율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다 막 90% 이상씩 쏟아내고. 그래서 이게 수요는 좀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부품 없어 못 만들어요 했는데 네. 어쨌든 CPU가 새 거가 공급이 되니까 그게 수요가 생각보다 조금 좋았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도 일단 반응은 좀 좋았다. 네. 그러니까 1년 내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네. 그 빅그로스는 그 공급 기준입니까? 수요 기준입니까? 아 일단 공급 기준이고요. 공급 네, 네. 지금 일단 공급을 너무 많이 하니까 금년도에 사실 디램 수요가 26%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네. 삼성전자가 16% 보다가 26% 보니까 사실 얘기가 참 어려웠죠. 정말 어려웠고 예. 근데 또 이제 뭐 연말에 또 밀어내기를 할 거다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그 또 삼프로TV 출연해서도 뭐 만약 좋아진다면 메타버스 때문에 좋아질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이 언제 오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금년에 조금 왔지만 이제 사실 내년도 기대감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좀 떨어뜨리니까 네. 그 메타 그러니까 옛날 페이스북 같은 데가 좀 그래 그 우리 증설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이제 사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있었고 네. 놀라운 거는 저희가 이제 모바일이 사실 내년에도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피처폰을 안 만드니까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가게 돼서 네. 19년도에 스마트폰 수요율이 2022년에 넘어서게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마트폰은 좋아한데 핸드셋 전체로 보면 피처폰은 그냥 그렇다 이지만 이제 내년도에 이제 애플 글래스 나온다는 이야기가 요즘 네네네네.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네. 근데 애플만 낼까요? 아, 다른 회사들도 그렇죠. 저는 사실 CES에서 제일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도 낼 때가 되지 않았느냐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7년, 18년 이때 가면은 VR을 끼고 롤러코스터처럼 타가지고 막 사람들 끼고 막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했었어요. VR 체험방도 강남에 좀 있었어요. 네, 네, 가봤습니다. 예, 네. 멀미 엄청납니다. 그거. 네, 근데 그 CES에서는 네.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 네. 로봇하고 붙여가지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래서 막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VR 끼고 있으면 정말로 막 움직이는 느낌 나는 거를 해가지고 인기를 끌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서 나왔던 VR 이름이 삼성전자의 기어 VR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기어 VR 사셨다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출시를 했습니까? 판매 중단을 한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VR을 한다는 이제 기업들은 오히려 네. 글로벌 클라우드를 가지고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업체들, 그러니까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오큘러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익스텐디드 리얼리티하는 XR,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죠. 뭐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히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VR을 꾸준히 내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장사하던 업체들은 판매가 뚝
떨어지게 되니까 다 판매를 중단을 했었어요. 근데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작년 말에 나왔는데 네. 사실 금년도에 VR 좋게 봐도 뭐 700만 대 어렵다 뭐 이렇게 봤었거든요. VR 기기. 네, VR 기기. 네. 네. 근데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지금 1년 만에 1000만 대 됐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지금 보면 생각보다 좋은 그림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에 이제 애플이 애플 글래스를 만들게 되면 안드로이드 진영의 스마트폰 하던 업체들도 내기는 내야 돼요. 근데 이제 리얼리티가 옛날보다는 높아졌으니까 네. 아무리 못해도 4GB DRAM을 써야 되지만 아마도 6이나 8GB를 많이 쓸 거면 스마트폰 한 개 쓰는 거 정도의 그림이 나오는데 네. 대부분이 내년도 이제 하반기에 출시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가 좋다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네. 생각보다는 양호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엔 어차피 성수기가 될 때 뉴 디바이스가 나오게 되는 그림이고 VR 같은 게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뭐 스토리지나 이런 거에 대한 니즈도 올라가니까 낸도도 네. 이제 상반기를 바닥으로 해서 하반기가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건 좀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네. 반도체 웨이퍼가 22년 하반기부터 좀 타이트해질 텐데 23년 상반기에 공급 부족이 와요. 반도체 웨이퍼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아주 확실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네. 혹시 ABF 기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지노모토 빌드업 그 네네.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아지노모토? 네, 그거는 저 미온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네네. 그 회사죠. 아지노모토가 굉장한 회사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뭐 PC나 서버나 이런 네. 거 만드는 기판에 절연 재료로 쓰는 필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ABF 기판 쇼티지라고 하는 게 그게 아지노모토 빌드업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반도체 포토마스크 네. 다 호야가 하고 있죠. 호야. 일본의 호야라는 우리 안경. 안경 렌즈 만드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랑 같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회사들이 결국 광학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안경 알을 하러 갔을 때 그 렌즈 바꿀 때 보통 보면은 칼 차이스라는 회사. 네, 칼차이스. 보통 차이스 해가지고 나오는 네네.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야. 거의 두 회사 중에 하나 거를 선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칼 차이스가 사실 그 ASML의 그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렌즈를 걔네가 합니다. 칼차이스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독일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거기에 지금 최대 주주가 어디냐? ASML, 네덜란드에. 투자했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ASML 같은 경우에는 이 EUV 레이저 광원 만드는 거는 네네네. 미국의 사이머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이제 뭐 이 광학계에 필요한 렌즈 같은 거는 지금 보면 이 칼차이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서 남들한테 팔 수도 없게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이 부품이나 이런 것들 경쟁력이 중요한 게 SMEE라고 중국의 노광 장비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90나노 만들고 있는 애들인데 근데 그런 기업이 지금 28나노 뭐 나아가서는 뭐 UV까지 해보자 이렇게 목표를 잡았거든요. 렌즈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 1001 안경이 또 뛰어나가야지. 미안합니다. 뭐 렌즈 기술이 워낙 오래된 기술이기도 하지만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제가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거야말로 데이터가 쭉 쌓여있지 않으면 정말 네. 그냥 맨땅의 헤딩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래서 아, 기판에서는 아지모토 빌드업 필름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이 포토마스크 쪽에서는 일본의 호야 그 다음에 반도체 웨이퍼에서는 이제 1위가 일본의 신에츠, 2위가 일본의 썸코. 그래서 일본 기업이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그림이 나오면은 항상 그쪽이 공급 부족이 나오는 거죠. 아, 일본 기업들이 잡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 산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옛날에 부품이나 네. 장비 가지고 고민한 적이 원래는 없다가 EUV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처음 생기게 된 거죠. EUV가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더라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막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 육성한다고 막 하는데 캐파를 마음대로 늘리고 싶어도 노광 장비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그림이 나왔고 야 서버 수요가 좋아, PC 수요가 좋아라고 했을 때 ABF 기판이 없어 얘기 딱 한마디 나오니까 갑자기 수요가 주르르 죽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가 이렇게 반도체 산업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바뀐 적이 최근 3개년이 정말 처음이고 지난해와 금년도가 이제 극심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이제 반도체 메이커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들이 그냥
뭐 필요하면 다 갖다 쓰는데 큰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최근 2, 3년 사이에 갑자기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올라갔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19년에 저희가 한번 또 보셨지만 네. 갑자기 일본에서 네. 뭐 중요한 뭐 포토레지스트랑 뭐 불화수소 네. 이런 것들 이제 뭐 허가제로 바꾼다. 네. 뭐 근데 허가냐 아니면 아예 금수 조치냐에 따라서 막 크게 달라질 수가 네. 있었는데 네. 네. 다행히 허가제긴 했는데 그때 이제 한동안 뭐 또 소부장 또 이제 국산화한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은 그럼 다 국산화가 됐을까요? 됐겠죠. 뭐 불화수소 이런 건 많이 됐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정말 대표하는 품목들 몇 개일 뿐이었고 네. 아직도 메모리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20% 정도는 일본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최근에 그 소부장 어떤 공급 부족이 주로 일본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봐요. 은근히 막 특히 부품 같은 것들도 일본발에서 좀 제법 나타나고 있는 거고 장비는 아까 이제 EUV도 서플라이 체인도 확 늘려야 되는데 지난해 마침 또 코로나로 지금 보면 제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뽑을 수가 없을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뭐 다들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뀐 게 세계화가 아니라 뭐 탈세계화가 되고 네. 중국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도 다 스스로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싶어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본이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은 일본이 레버리지를 일으켜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레버리지냐면 미국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램 리서치 장비를 중국에다 공급을 못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 어디 걸 사야 될까요? 아, 일본 거 사야 돼요? 도쿄 일렉트론이 있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같은 회사가. 일본이 미국 뜻을 거스르면서 네. 팔 수 있나 그게? 그러니까 미국이 하지 말라는 회사는 또 공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직접적 제재에서 벗어나 있는 쪽이면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고 그래서 직접적 제재가 글로벌하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상황을 판단하면서 네. 자기들의 입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좀 재미있는 거는 그 일본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이 어떤지 저희가 짚어보고 가도 되게 재밌거든요. 네. 사실 일본의 반도체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일본은 반도체를 지금 그냥 아예 어디요? 그냥 완제품을 만드는 데가 아 있긴 있죠 아직은.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르네사스 테크놀로지 뭐 사실 네. 자동차용 네. 그거 말고 기억에 남는 데 별로 없으시잖아요. 도시바? 도시바가 예.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키옥시아가 되는 거고 도시바의 나머지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매각했어요. 거기도. 아. 그래서 파나소닉도 있긴 한데 아시겠지만 굉장히 마이너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 만들어서는 헤게모니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일본에서도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2나노 언더로 가게 되면 저게 재미있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이제 10나노 다음이 보통 7나노 얘기했고 네. 6나노 들어봤고 5나노 들어봤고 4나노 들어봤고 3나노 많이 나오죠? 네. 2나노도 들어봤는데 그다음은 그럼 1나노가 되나요? 아, 그때부터는 정프로 생각엔 네. 아, 어떤 물리적인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나노 싸움이 안 됩니다. 네. 맞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맞는 말씀이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네. 정프로입니다. 그러면은 위로 쌓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경쟁.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굉장히 그런 게 네. 이게 10억분의 1을 보통 나노라고 했었는데 네. 2나노 다음에 1나노 다음에 0나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로드맵이 어디까지 있냐면 0.1나노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듣기에 2나노 다음에 1.8나노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듣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도 또 진보되는 그림을 해야 되는데 야 0.2 좋아졌어? 느낌이 벌써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꿨어요. 이제 100억분의 1 단위로 바꿉니다. 그래서 2나노를 20옹스트롬이라는 단어. 어우, 점점 어려워지네요. 네, 20A 이렇게 되는. 아, 왜냐면 이제 옹스트롬. 2에서 1.8 느낌이 안 좋잖아요. 아, 단위를 바꾸는군요. 단위를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나노의 10분의 1이니까 100억분의 1 단위가 예. 되는 이제 옹스트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도 일본이 과연 소재 뭐 부품 장비에서 꽉 잡을 수 있을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일본한테 그 지금 보면은 이 주어진 과제는 2나노 밑으로 갔을 때도 소재 부품 장비에서 경쟁력을 가져야지 미국 업체한테도 우리 없으면 안 돌아가 중국한테도 우리 없으면 안 돌아가라고 하면서 사실 균형을 가지고서 이제 사실은 지정학적인 뭐 레버리지부터 시작해서 이 기술의 이 사실은 이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어렵다 보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TSMC를 통해서 세 가지를 얻어내고 싶어요.
첫 번째는 R&D 센터. 이거는 획득이 됐습니다. 그걸 TSMC를 통해서 해야 돼? 아, TSMC가 아무래도 네. 가장 앞서 있는 파운드리 업체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같이 손을 잡고 가야지 미래의 기술 로드맵이 나오는 거죠. 일본 독자적으로 뭘 해봐야 거기서 채택 안 할 수도 있고 뭐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다가 뭘 졌다는 게 그 R&D 센터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R&D 센터 한다고 했고 네? 두 번째는 한 12에서 28나노 정도 되는 한 중간 가격대쯤 칩을 생산하는 미드엔드 파운드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유치를 했어요. 일본이?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게 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내 TSMC 팹이 일본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가도 미국으로 가지 굳이 뭐 가야 될 이유가 예. 없는 거죠. 그리고 TSMC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데로 많이 가게 되면 지정학적으로 자기들의 중요성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중국한테서 공격받으면 우리 반도체가 망가져요가 돼야지 뭐 걱정 마세요.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어요.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게 앞으로 이 애플의 이제 애플 글래스에는 OLED를 반도체 위에서 만드는 OLED온 실리콘 기술이 채택될 거란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를 소니가 하는 거를 TSMC가 만들어서 애플에 공급한다더라. 이렇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애플 글래스도 그렇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이미지 센서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앞으로 뭐 1억 5천만 화소다 2억 화소다 결국 갈 텐데 이거는 이제 28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소니가 지금까지는 막 8인치 팹을 스스로 지었는데 8인치 팹에서 28나노 만드는 거는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TSMC한테 맡긴다. 그리고 각종 시스템 반도체도 맡긴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 팹을 유치하자니 좀 모자라요. 그래서 그 도요타가 250명의 개발 인력을 출자하고 그다음에 덴소라는 일본 회사가 또 250명을 출자해서 네.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회사를 미래가 떠오른다라 그래서 미라이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네. 그 회사도 TSMC 재팬에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12에서 28나노 정도 되는 그런 팹 유치가 성공하게 돼요. 네. 덴소는 뭐 하는 회사예요? 덴소도 이제 그 차량용 부품 만드는 데죠.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도요타하고 덴소가 들어가니까 일단 수요는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과제가 이제 2나노를 생산하는 선단 공정을 가진 최첨단 팹을 유치해서 거기서 TSMC R&D 센터와 같이 간다라는 컨셉으로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진짜 만약 그걸 유치하게 되면 사실 대만 입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도 2나노 밑에서는 지금 확실한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소재 부품 장비가. 네네. 그리고 웨이퍼 쪽이 과거에 LG그룹에서 LG 실트론 할 때는 반도체 쪽이 원래 LG 반도체가 있다가 SK 하이닉스가 된 네네네. 거라서 예예. 사실 그룹 내에서 중요성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시장 점유율도 좀 미미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첨단 공정도 그렇고 수요가 한국에도 많기 때문에 SK 실트론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포토마스크나 포토레지스트 쪽도 뭐 EUV 쪽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앞서 있는 파운드리에서 TSMC랑 손을 잡고 가고 싶어 하는 거고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또 TSMC 말고 최첨단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딱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삼성.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 일본이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쭉 네. 끌고 가야 되는 거의 핵심이 소재 부품 장비가 되듯이 네. 한국도 전체를 다 독립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특히 주로 일본발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극복해야 되는 과제를 가져가면 갈수록 네. 한국의 레버리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소부장이 네. 그런 이런 많은 이유로 네. 좋아 보인다.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없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요성은 높아지는 데 비해서 뭐 네. 아쉽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겠지만 혹시 그 우리 가장 아마 지난해랑 금년에 많이 회자된 게 펠리클이라는 부품이 있었어요. 펠리클? 네. 펠리클은 뭐냐면은 네. EUV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레이저. 네. 일단
정프로님도 이제 선글라스를 쓰시지만 여기 보면 이제 UV 뭐 이런 거 써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외선 차단. 그거 차단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파장이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이에요. 극초단.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은 결국은 네. 이 UV를 많이 쬐게 되면 피부가 상하듯이 네. 마스크가 상해요. 포토 마스크가 상해요. 네. 그 포토 마스크가 상하지 않게 막아주는 게 펠리클이에요. 어렵네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예. 이거 바르는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있고. 게 있는데 그걸 씌워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 UV로 인한 이제 웨이프 이 마스크가 상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UV로 깎는 거고. 아, 아니요. 그게 아닌가? 아니라 그 이제 UV로 빛을 쐬게 되면 네. 반도체가 이제 예. 이 밑에 이제 그 포토레지스가 굳어져서 네. 회로의 모양을 그대로 이제 그 잡아주는 건데 아. 그 이 포토 마스크가 수명이 있는데 네. 이 포토 마스크 수명이 펠리클을 안 씌워주면은 그 UV 효과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사실 빨리 파손이 돼요. 그럼 계속 갈아줘야 돼요. 네. 많이 갈아줄수록 불량품 나오는 게 늘어나게 되죠. 네. 비용도 뚝뚝 떨어지게 되니까 예. 비용은 올라가고. 그래서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아마 그 펠리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마 종목 얘기하면 아실 겁니다. FST, SNS텍. 오. 거기가 이제 펠리클을 한다는 곳이었어요. 아. 근데 지금 보면은 내년부터 삼성전자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할 때 펠리클을 쓸 텐데 일단은 처음에 쓰는 건 누구 걸 쓸까요? 일본 거 쓰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ASML의 라이센스 하에서 미쓰이 케미칼이 먼저 만들어요. 그럼 그거를 만약에 뭐 당연히 처음에는 그걸 쓰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국 내에 국내 서플라이 체인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거야말로 또 일본에서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일본이 먼저 한다고 해서 한국이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세컨 벤더로 준비를 해서 퍼스트 벤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 방안이 또 필요한 것이죠. 네. 그 세컨 벤더로 돼서 다시 이제 그 삼성에서 채택하기 전까지는 사실 연구하고 뭐 돈 엄청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네. 삼성에서도 지분 투자 해주고 다. 아 하는지. 그래요? 그럼요. 아. 개별적으로는 이게 매출이 일어나고 이익이 나기 전까지는. R&D 비용만 들어가고서 그러니까. 예, 살 수가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충분한 지원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탈세계와 뭐 결론적으로 그런 큰 추세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네. 어떤 소부장 업체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이제는 좀 더 내재화하는 그림인데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게 또 일본의 기술이 그럼 또 한국으로 올 수 있느냐 없느냐도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SK그룹은 또 능력껏잘 또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또 많이 만들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SK 머트리얼스가 그걸 주로 했었는데 네.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SK랑 SK 머트리얼스가 아예 합병을 하는 그림이 나왔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중국의 기술이 있건 일본의 기술이 있건 최소한 조인트 벤처라도 맺어가지고 좀 내재화해야 되는 그림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걸 내재화한다 그래도 또 그 밑에 원자재나 전구체가 또 필요해요. 그 소재를 만들려면.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서플라이 체인이 결국은 국내에서 상당한 기술력으로 완성이 돼 있지 않으면 네. 결국은 의존도는 똑같아진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은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어차피 파운드리 성장률이 나빠질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좋아지겠죠. 얼핏 생각해도 뭐 블레스도 나온다고 그러고 그렇죠. 예, 예, 메타버스도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메타버스를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네. 뭐 사실 그래픽으로 만드는 신세계 아닙니까? 그래픽컬 뉴 월드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거기에 GPU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그 많은 거를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공지능 머신러닝으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메모리 반도체가 금년도에 너무 많은 이슈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좀 사실 삼성전자 기준으로 볼 때에도 월봉으로 보면은 사실 투자하고픈 회사예요. 월봉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봉이 12개만 쉬어도 1년이 가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괴로운데 쭉 좋아지는 그림에서는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게 필요로 하는 그림은 이 국내 이 소재 부품 장비 쪽의 니즈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센터장님 보실 때 그 소재 부품 장비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좀 있을 텐데 네. 아까 말씀하신 뭐 펠리클이라는 이런 것도 있을 네. 거고 2022년 혹은 뭐 앞으로 좀 괜찮아 더 괜찮아 보일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사실은요 이게 그 이 포토레지스트나 이런 게 네. EUV 쪽 포토레지스트가 진짜로 다 해결이 됐느냐
포토레지스트는 몇 나노에 들어가는 것까지 해결되느냐로 따지고 보면 아직 EUV용 포토레지스트나 이런 게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네. EUV에 들어가는 펠리클도 해결이 아직 안 됐고 그래서 등등해서 극미세화로 갔을 때 필요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국산화가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반대로 네. 그쪽에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네. 서플라이 체인을 육성을 위해서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그림이고 네. 또 그 밑에 단에 또 원자재를 만들고 전구체를 만들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극미세 공정 쪽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다음은 그냥 양껏 많이 쓰는 쪽도 결국 국내에서 100% 조달이 안 되고 이제 뭐 시작해서 국산화가 시작됐다 뭐 이 정도잖아요. 앞으로 그 뭐 3D 낸드는 몇 단까지 갈 거냐? 지난번에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걸 들어보면 우리 1000단 이상 갈 수 있다. 1000단이요? 뭐 갈 수 있죠. 네. 지금 몇 단 하고 있는데? 아직은 176단. 예. 네. 근데 문제는 그럼 그거 계속 시각하고 쌓고 해야 되는데 네, 네.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지금 우리가 충분히 지금 다 국산화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느냐? 아직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더 사실은 이 공급 능력 증설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실은 이제 가스 수급 체계, 가스 네. 원자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화수소 만들려면 불산 어디서 갖고 올 거냐부터 시작해서 네. 이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이나 이런 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다양화하려는 움직임도 필요하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또 공급망 다변화도 되게 중요해지는 네. 그런 그림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듣다 보니까 그 최선단이라 그러죠. 그 네. 짧게 가는 그쪽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네. 저희도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까 전에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뭔가 좀 단기적으로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다거나 좀 들고 갔으면 하는 이런 방향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 네, 일단 이제 그 전후 공정을 이제 다 같이 살필 필요가 있는데 저희 아까 이제 나노의 시대가 가는 거냐, 뭐 옹스트롱 얘기도 나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 슈카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후공정 얘기가 딱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칩을 넣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 그. DDR4에서 DDR5로 갈 때 막 칩 사이즈가 커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네네네네. 뭐 에러 코렉션 코드가 붙어요. 왜 들어가냐면은 너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반도체가 0 아니면 1을 다 기입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하나만 에러 나면 한꺼번에 처리한 데이터가 전부 에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판 계산하다가 한번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다시 이제 0으로 만들어서 시작하듯이 여기도 네. 0하고 1이 잘 기입이 됐는가가 통과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자꾸 작게 만들고 해야 되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는 더 작게 가는 거잖아요. 디램이나 이런 거보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러다가 얘가 계산 잘못하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칩 하나하나 하다가 잘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으면 어떡하지가 되다 보니까 칩 하나하나 작게 가는 게 아까 제가 EUV 관련된 선단 공정에서 뭐 펠리클도 중요하고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소재들도 중요하고 이런 얘기 드렸지만 네. 반대로 후공정에서 얼마나 더 작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진짜로 이 네모난 패키지 안에 잘 쌓아서 에러가 안 날 만큼 오히려 단순하게 칩들을 만들어서 잘 구겨서 넣습니다. 포장을 잘해요. 그래서 요 칩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최대한 이제 밀도 있게 넣어주면은 좋은 네. 건데 그걸 이제 시스템 온 칩이 넘어서서 이제 시스템 인 패키지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데 어려운 얘기 그만하고 그때 뭐가 중요하냐? 후공정을 잘해서 최대한 구겨놔야 된다. 그래서 저희 포장을 잘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장비 시장 쪽에서 지금 뭐 성장하는 거 너무 많은 건 아는데 네. 공정 미세화가 결국 한계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저희 그 휴가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3D 구조로 이 네모난 제한된 공간에 네. 최대한 꾸겨놔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길 거야 TSMC가 이길 거야 뭐 영원한 과제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이미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이미 방향 결정 났다. 뭐 2나노 다음에 1.8나노로 가는 그림에서 뭐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후공정 경쟁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요 절단 칩을 자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붙이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근데 이 시장도 지금 보면 누가 잡고 있냐 하면 이제 또 일본의 디스코. 다 일본이네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국산화하려는 데가 뭐 한미반도체 같은 데가 있고 그 기술적으로는 나름대로 가장 독립이 잘 된 데는 또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이싱 자른다 그다음에 본딩 붙인다 뭐 웰딩 용접한다 이런 쪽이 원래 별로
에이 뭐 그거 뭐 고부가치도 아니고 이랬었는데 네. 갑자기 실적들이 쭉쭉쭉쭉 좋아지고 있는 그림으로 바뀌었죠. 네네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후공정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암코라고 옛날에 안암 반도체가 지금 암코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안암 반도체는 옛날에 망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네. 헤드쿼터도 미국에 있는데 엄청나게 주가가 좋은 건 아니지만 후공정 쪽이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은 명확해요. 사실은 금년도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엄청 나쁜 건 아니지만 네. 범용이라는 이름으로 범용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AI 반도체는 대체가 안 된다. 뭐 엔비디아, AMD 이런 거에 비해서 메모리 그냥 사이클이고 범용이다 해서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못 받았어요. 후공정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르고 붙이고 아니냐. 근데 이게 갑자기 앞에 첨단이라는 게 붙기 시작하고 전부 외부에다 줘가지고 패키징을 하던 걸 갑자기 삼성전자하고 이제 뭐 TSMC 같은 데가 내부적으로 하겠다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설비 투자에서 후공정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런 게 올라가고 하면은 또 불량품이 없어야 되니까 검사 장비 쪽도 되게 중요해지고 네. 그 검사하는 업체 자체도 좋아지는 그림이 나와서 사실은 이 반도체가 소부장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걸 검사해주는 후공정 쪽도 아. 굉장히 그림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본이 많아요? 다 일본이죠. 네. 그리고 TSMC 관련된 거는 이 거기는 이제 뭐 ASE나 네네. 이런 이제 또 대만 회사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네. 이 무어의 법칙 관련돼서 이제 뭐 그래프 여기 이제 하나 있는데 네. 45나노나 이제 이때 했을 때 대비해서 코스트가 지금 7나노로 갔더니 얼마가 됐느냐? 뭐 거의 뭐 4배가 늘었다 이거죠. 지금 보면.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비용 그래프 네, 막 예. 아무리 막 이걸 좀 막 작게 만드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장비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가성비 많이 떨어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장기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D램도 그렇고 뭐 CPU, GPU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격이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아, 뭐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막 10조 단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 1하고 페이지 2까지 보통 하다 보니까 이제 200억 달러 들어간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100K가 아니라 200K짜리 지어야 되는 그림도 있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아니 뭐 사실은 뭐 14나노 가다가 뭐 10나노가 간다더라 뭐 해볼 만 하잖아요. 근데 2나노 가다가 1.8나노 간다더라 하는 순간 벌써 느낌이 겨우 0점이 낮추려고 그 돈을 20조짜리 건물 하나 더 짓고 하기엔 좀 네. 근데 투자비는 그때 대비해서 지금이 4배가 늘어난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첨단 공정에 장비를 만들고 첨단 공정에 소재나 부품이 들어갈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뭐 65나노짜리 만들고 있어요. 뭐 40나노짜리 만들어. 이런 쪽은 사실 앞으로도 좀 부가가치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또 도전 과제가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중국이 참 힘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이요? 네, 중국이 좀 힘든 게 중국이 그 중국 반도체 그 굴기 일기 펀드, 국가 반도체 일기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펀드의 31%가 YMTC, 낸드 만드는 회사에 딱 뿌려주고 24%를 SMIC, 파운드 회사에 뿌려주고 네.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패권 전쟁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2기 펀드는 어디로 갔냐면 전부 소부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육성을 세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왜냐면 뭐 장비를 못 들여오면 다 끝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보니까 장비 없이 안 되더라라는 걸 좀 느끼 느꼈나 보네요. 굉장히 느끼는 거죠. 네. 근데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사실 투자하기가 되게 나쁜 게요. 네. 그 대부분이 어디에서 딱 멈춰 있냐면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제 딱 그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수준은 SMIC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공정까지가 한계입니다. SMIC 어느 정도인데요? 14나노입니다. 아. 네. 근데 그것도 14나노는 많이 못하고 28나노 정도는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노광 장비는 지금 90나노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네. 근데 그걸 이제 28나노 해보겠다고 했는데 금년도까지는 일단 실패했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중국이 여기서 브렉스루가 나왔다라 그러면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래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게 한국한테도 장비 달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장비를 안 주니까 일본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하고 중국이 아무리 이제 겉으로 만약에 부딪히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중국이 미국을 일본을 제재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림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까 제가 반도체 장비
나오면 다 일본이니까. 그러니까. 네. 중국도 뭐 제끼경으로 소재는 더하죠. 네. 네. 소재는 더한 그림.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는 결국 중국 내수용에 국한된다로 벌써 쪼그라들게 되고, 네. 미국이 기본적으로 죽인 게 화웨이랑 하이실리콘을 죽였잖아요. 네. 하이실리콘이 중국 최대 수요처였잖아요. 팹리스 중에 최대고 당연히 중국 내에서 최대 반도체 수요처인 회사였는데 여기를 죽여버리니까 사실은 SMIC도 일감이 AP를 만드는 기준으로는 별로 안 좋아졌죠. 네. 기회가 없어졌어요. 중국 내에서 다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MIC나 이런 데도 중국 걸로만 해가지고는 지금 어려우니까 그냥 일본 장비라도 사다가 일단 지금 업황이 좋으니까 증설하는 위주로 가고 있어서 네. 생각보다 중국 반도체가 한동안 이 나우라라고 하는 업체는 그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 막 거의 퍼가 200배에서 1000배까지 갔었어요. 와. 막 중국이 결국 장비를 다 스스로 해서 투자를 세게 하지 않겠냐는데 그건 이제 좀 생각이 짧은 게 아니 뭐 일단 EUV 안 들어가고 노광 장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라인업 구성이 안 되는 거죠. 제품 라인업이 다 있어야지 캐파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그래서 한국도 네. 중국에서 도쿄 일렉트론이 하듯이 기회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도 장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그림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도 좀 사실 이 글로벌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그렇고 실제로 산업이 커나가는 데에서도 수혜를 보고 싶으면 그럼 사실 좀 더 선단 공정 쪽으로 네.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포토레지스트나 뭐 네. 이런 것들도 UV용하고 DRAM용하고 낸드용이 전혀 다르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 한 재작년쯤인가요? 그 일본이랑 갈등 이후에 저는 그래도 소부장 상당 부분은 우리가 네. 독자적으로 하겠구나 싶었는데 네. 그런 보도도 사실 좀 있었어요 몇 네, 개가. 네. 근데 생각보다 여전히 이제 일본의 소부장은 아직 견고하게 위치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아주 초미세 공정으로 갈 때는 그렇다고 일본이 반드시 꼭 우위를 점하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 이게요. 그 19년에 갑자기 아뜨거가 된 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뭐 2년 지났는데. 네. 근데 지금 사실은 그게 그 워낙에 일본이 오래 했었잖아요. 원래 사실 한국이 다 가지고 오기 전에는 다 일본에서 네네네. 다 잘 됐던 거라서 거기는 뭐 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우리는 이제 아뜨거로 시작한 지가 뭐 사실 2년이다 보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3, 4년이 지나서 정말로 25년 이때 됐을 때 막 1.8나노 시대 이제 이렇게 됐을 때도 오히려 4, 5년 정도의 시간이 오히려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앞으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빠질 거냐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중국에서도 SMI, YMTC나 이런 데가 증설한다라고 그랬을 때 오히려 소재 는 일본 거 쓸 수도 있지만 거기는 한국 거 쓸 수도 있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다행인 거는 낸드는 제재 대상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첨단으로 보지 않아서. 낸드가 첨단 기술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네. 뭐 EUV를 써야만 하는 이제 뭐 AP나 이런 이제 EUV 파운드리나 이제 앞으로 EUV를 써야 되는 DRAM에 대비해서는 낸드는 EUV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스토리지만 가지고서 뭐 미국을 중국이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서 네네. 사실 그쪽으로는 앞으로 또 천단까지 쌓는 그림으로 본다라 그러면 사실 엄청나게 투자를 세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혹시 본부장님 보시기에 네. 우리나라 그 소부장 업체들이 뭐 시작한 지 얼마 이런 쪽 선단 쪽에서 얼마 안 됐다고 하셨는데 네. 일본은 올해 이미 해왔고 저희가 좀 가능성이 네. 치고 나갈 한 2, 3년 아니면 3, 4년 내 네. 아니면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경쟁력이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나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연구할 때 그쪽은 또 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한 가지 좋은 건 제가 이제 그 아까 중국 얘기를 하면서 SMIC가 딱 개발한 공정 수준까지밖에 못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린 그래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도 TSMC와 그래도 쌍벽을 이루면서 가고 있는 그림이고 메모리는 제일 앞서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앞서 있는 선단 공정에서 소재를 개발할 때 결코 불리하진 않습니다. No. 특히 메모리 쪽에서는 앞서갈 가능성도 있는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혼자 하려면 어려웠었거든요. 진짜 그 중국의 JSR이나 이런 이 포토레지스트 업체는요. 네. 자기들이 R&D용으로 EUV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 기업들은
무슨 돈으로 EUV를 사겠어요. 네.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는 같이 연구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이제 삼성전자나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공정이나 소재 같은 거 개발할 때 조금 국산 업체, 국내 업체들 많이 넣어주는 그림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는 그 자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까 최근에 그 발표나는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비율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나오면 반대로 국내 그 이제 그 굴지의 기업들이 오히려 국산화를 위해서 많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로 오히려 스토리라인을 바꿔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뭐 말씀 쭉 들어보니까 우리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꽤 희망과 가능성이 아마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소부장 한번 슬쩍 우리 슈카님이랑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고 하나씩 좀 들어가 봐요. 공부할 게 엄청 많아 보이네. 네. 그래도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네. 과거에는 사실 뭐 전 세계 한 군데만 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품이나 소재가 이제 뭐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뭐 공급망을 하나씩 네.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네. 저걸 또 다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소부장 쪽에는 확실히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슈카님이랑 저희가 한 종목씩 찍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저희가 내년쯤에 한번 발표해 드리도록 하지요. 네, 부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네. 왜 그러셨는지 네. 자, 우리 오늘 SK증권의 김영우 센터장님과 함께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도 좀 봤고요. 네. 그 소부장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까지도 말씀을 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하여튼 소부장 반도체 특히 소부장에 계신 많은 또 직원분들, 연구원분들 또 기업 대표님들 열심히 좀 노력하셔서 전 세계 최고의 소부장 기업들로 좀 성장하시기를 저도 한번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SK증권의 김영우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